import 우리가 gfi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import os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원리가 잠시만요. 보세요. 그러면 요거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일로 만들 디렉토리를 설정을 할 겁니다. 네, 스태틱이라고, 네, 스태틱 디렉토리. 나중에 이제 디렉토리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디렉토리 선택을 하고 잠시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잠시만요, 저희가 아니다. 우선 요거부터 이해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은 앞에서 뭘 배웠죠? OS의 리스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배웠죠, 이미.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OS 워크라고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워크. 이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걸 저희가 워크라고 하는 걸로 디렉토리를 다룰 건데, 파일즈, 그 다음에 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자, 아까처럼 OS 앞에서 배웠던 OS 디렉토리, 리스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만 검사를 했어요.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요. 그래서 리스트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정보들만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게 파일인지 아닌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OS is 파일이나 is 파일이나 os is 디렉토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거기 안에 들어서 그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해서 또 거기 안에 있는 파일들을 꺼내올 때는 또 반복을 합니다. 이게 리스트 dir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은 뭐 내가 현재 디렉토리만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is 디렉토리를 사용하시 리스트 디렉토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한 번에 그냥 그 하이 디렉토리나 그런 정보들까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os.work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얘는 선순환, 이게 아까 말했더니 그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있는 파일까지 순환을 다 합니다. 순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그 대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 결과값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여기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루트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경로들이고요. 그 dir이라는 디렉토리 정보들이고 파일이라고 하는 건 파일이에요. 그렇죠? 예, 경로, 디렉토리, 디렉. 어떻게 찍히는가 한번 좀 보시면 돼요. 어차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포에서 파일은 in files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 얘 OS 워크라는 것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런 값들을 얘가 안에서 자동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제가 디렉토리가 있으면 디렉토리 들어와서 또 파일즈를 보고 얘가 된다고요. 알아서 순환이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파일 정보들만 알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얘네들도 다 찍어보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한번 잘 찍어지나 보는 거죠. 프린트 한 다음에 파일을 찍어 보면은 결과는 어차피 디렉토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요. 파일 정도 정도.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os.list.dir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워크로 해가지고 파일 좀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할 때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희가 압축을 할 겁니다. 압축을 할 겁니다. 만약 궁금하면은 여기서 루트 찍어보면 루트가 뭔가를 찍어보면 나오겠죠. 스태틱이라고 하는 요 경로. 그게 루트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dir 정보들을 찍어보면은 dir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dir들이 다시 없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스태틱하고 요것만 이제 이 안에 요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스태틱 안에 좀 들어가면 dir이라는 것이 뭐가 또 있어야 하는 건지 없으니까 그냥 공백으로 나오는 것이고.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다 담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찍어보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디렉토리를 검사를 하는 동안에, 그렇죠? 우리가 검사를 파일들 정보들을 다 가져올 때이 집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요 검사된 파일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써내면 되는 거죠. 예,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야 하잖아요. 요 작업들을 이제 진행할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 파일로 만들면 하나에 묶어가지고 집 파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요거가 지금 만들어졌던, 저희가 만든 원리를 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요거 정보를 이제 이 파일을 얘는 이제 검색해 가지고 저희가 zip 파일로 만들 것이고요. 저희는 요 zip 파일을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보내 가지고 적용을 할 거란 말이죠. 예, 적용을 할 거예요. 로 합시다. 되셨죠? 그러면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zip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명을 만들어야겠죠? zip 파일을 만들 거고, 아, zip 파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름이 지금 zip 파일이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zip 파일, 예, zip 파일로 만들면 큰일 나죠? 여기 zip 파일하고 라이브러리 똑같은 거야,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파일 형태가 아니고 이제 zip 파일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텍스트 파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텍스트 파일 만들 때는 위드 해가지고 W 이건데 zip 파일도 비슷해요. 사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이제 zip 파일 형태로 아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리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static 그 다음에 folder.zip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네, 만들 겁니다. zip 파일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zip 파일 형태로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아무 파일도 없이 zip 파일을 만들 수가 있었나? 뭐 만들 수 있네. 아니 근데 새 폴더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압축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거 똑같아요. 만들어지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zip 파일, 이렇게 파일만 비어 있는 애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니구나, 스태틱 폴더구나.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에다가, 이 안에다가 우리가 검색했던 파일들을 다 집어 넣어야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다가 이제 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만들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면은 새로 만들 거냐 압축 파일 현재 폴더에 추가를 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추가가 되죠. 이해 되셨죠?
윈도우즈에서 할 때는 윈도우즈에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 지파일이에요. 이 라이벌입니다. 이 라이벌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디렉토리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줘야겠죠. 예, 써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다가 이제 우리가 프린터로 찍은 거기다가 만들었던 지파일, 만들었던 지파일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지파일, 또 똑같이 쓰고 지파일 하고, 아니, 라이트죠, 라이트. 써야죠. 예, 라이트. 눌러봐. 아니, 자꾸 지피로. 지파일의 라이터죠. 지파일의 라이트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파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 파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경로, 이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경로하고, 이 파일즈라고 하는 거를 같이 붙여야 얘가 알아먹는다고 얘기했죠. 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OS 조인에, OS 패스에 조인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서 루트,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해야만이 얘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하고 파일명하고 해서 알아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요. 됐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되게 편하죠?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파일을 우리가 다 썼기 때문에 클로즈를 시켜가지고 클로즈를 시킵니다. 닫는 거죠, 닫는 거. 닫는 거. 저희가 이제 원래는 파일을 열면은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위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파일들을 좀 다뤘었죠. 그때는 이제 파일을 안 닫아도 그냥 만들어졌었죠. 만들어졌었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사용 안 하니까 이 지파일로 이제 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채팅방에다 붙일게요. 여러분들 폴더나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류가 나네. 뭐지? 어디서 지금? 잠깐만요. 대소문자로 제가 오해를 하셨나? 죄송. 지파일. 대소문자.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치? 지파일. 대문자야? 대문자. 여기 가운데, 이거 가운데, 이게 대문자. 아, 여기 파일 PF. 대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가 보면은, 스택트 폴더라고 하는 애는 만들어졌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우리가 아까 했던 스태틱이라고 하는 파일들이 있는가는 확인해야겠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그 탐지기를 열어가지고 파일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클로즈가 돼버리셨다고요? 지금 이 지파일 클로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갑자기 이렇게 띄어가지고 쓰면 당연히 얘가 돌아가다가 죽어버리죠. 위치 잘 보세요, 위치. 제일 마지막에 다 나와서 찍어야 돼요. 엔터 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이쪽에. 들여쓰기. 그러면 요거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 FTP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 이제 백업 파일의 그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아무튼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zip 파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만약 하루에 한 번씩 백업 파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파일의 지파일 이름이 이제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데이터 타임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걸좀한 것보다도 앞에서 했던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면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어디 갔냐? FTP야. FTP. 요거죠, 요거요. 요거요. 요거를. 잠깐만. 제가 좀 바깥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야 제가 붙일 수가 있으니까 또 FTP에다가 붙일까? zip파일에다가 붙일까? FTP에다가 붙이자. FTP 소스코드에서 FTP zip파일, FTP2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둬야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거는 지웁시다, 이제. 예, 쓸데없는 거. 예, 쓸데없다고 생각, 아, 예, 쓸데없는 게 없는데? 쓸데없는 게 없잖아. 그쵸, 쓸데없는 게 없잖아. 얘가 좀 이제, 예, 여기다 이제 지울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차라리 시간을 좀 드려서 저번처럼 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파일명을 zip 파일을 오늘 날짜로 zip 파일이 생성되도록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자 하루에 한 번씩 스케줄로 해서 합시다. 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 할 거예요. 할 일. FTP 플러스 zip 파일 여기까지만 우선 결합을 시키면은 자, 첫 번째 zip 파일의 이름은 오늘 날짜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디렉토리의 파일들을 이게 한마디로 이제 스킨 결과에 파일들을 zip 파일로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들면은 요것을 FTP에 보낸다. 오늘 요거까지. 요거 한번 결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FTP에 보내가지고 성공을 시켜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뭔가 이제 함수를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도 괜찮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만든 거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데이터 나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str 프레임 타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하루에 한번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파일명은 데이까지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 여기 파일명만 나우라고 했고 저를 이제 디렉토리 명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디렉토리 명까지 zip 파일로 만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나머지는 다요 파일들 명만 저희가 고쳤어요. 중간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뒤쪽은 FTP로 보내는 걸로 예, 채웠고요. FTP 보내는 걸로 채웠어요. 중간에 이제 타임 슬립을 진행한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이제 두 개의 기능들을 확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앞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예로 발생을 할 경우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는 이제 클로즈까지 시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제 순식간에 동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루틴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중간에다가 슬립을 적절히 뭐 5초는 너무나 이제 느린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한뭐 3초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이 대량의 파일들을 이제 얘가 막 압축을 한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저는 이제 타임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뭐 저장할 때도 똑같아요. FTP가 너무 많이 저장이 막 되고 있는데 뒤에 갑자기 또 다른 작업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앞에 쪽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냥 예, 좀 섬세한 예,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그 뭐냐 파일을 아무튼 올려놨습니다. 예, 올려놨고요. 잠깐만,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찍어내면은, 요건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요것들이 너무 좀 뭐라고 하냐, 좀 지저분하게 생겼다라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시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요것도 이제 후에, 제가 좀 미리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거는 새로 치려면 또 새로 치고 설명하려면 이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게 이제 제가, 또 금방 저쪽에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분류를 시켰습니다. 이제 좀 프로그램처럼 좀 분류를 시켰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프로그램은 동일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함수로 만든 거죠. 함수로 만든 거고, 초기 동작하는 건 제가 이야기했었죠. 전번에. 메인 함수 쪽에 메인으로 동작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초기.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아래쪽이 이제 저희가 쭉 작업하는 것들이 똑같이 작업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 디렉토리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집 파일을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만든 다음에 요 만든 파일을 파일하고 이 디렉토리 명하고 이집 디렉토리라고 하는 요 함수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이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집 파일들이 다 라이트한 것이 다 끝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클로즈를 시킨 다음에 뒤에 거 FTP를 보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처음 이제 정의 함수 만들 때 어떤 기능들을 이제 쪼개가지고 보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다른 기능까지 만약 가져와서 붙인다.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까처럼 이제 크롤링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죠.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크롤링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크롤링을 함수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마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집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들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야만이 좀 뭔가 이렇게 함수로 이제 기능별로 좀 쪼개놔야만이 좀 프로그램처럼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아까는 이제 쭉 그냥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하는 단계인 거고, 얘는 기능별로 왔다리 갔다리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후에는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